목은 전화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. 네, 선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,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? 코웨이요. 코웨이요? 예. 네, 매수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실까요? 네, 75,800원에 30%입니다. 75,800원에 30%. 자, 이 가격이면은 뭐 올해 초 아니면 지난해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. 네, 작년부터 해갖고 예. 예, 추가 매수해갖고 평균 단가가 75,800원 됐습니다. 알겠습니다. 코웨이 사실 올해 들어서는 좀 부진했죠.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전 저점 부근까지 좀 갔다가 이제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 약간 좀 나타나고 있네요. 7만 원 예, 그래서, 가시금 위로 왔는데 예. 예. 그래서 저기 상담 요청 부탁드린 겁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이제 좀 오르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? 예, 예. 예,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매수가까지 아니면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구간까지 갈 수 있을런지 한번 알아볼게요. 예. 예. 자,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전문가님, 코웨이 가지고 계시는데, 주가 많이 좀 내려갔다가 이제 조금 올라오는 모양새입니다. 과연 매수가까지 아니면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는지 좀 살펴주시죠. 네, 우리 코웨이 뭐 재무 상태 보면은 매년 매출액이 늘어나요, 그죠? 예, 영업이익도 늘어나고, 그다음에 이제 대주주도 넷마블로 좀 바뀌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모양새로 가고 있어요. 근데 주가는 거꾸로 가고 있죠.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. 이런 정상적인 종목, 어찌 보면 이 매출액, 영업이익 이런 거하고 봤을 때 주가가 우상향해야 되는데 우하향해요. 지금 시장의 이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.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가 참 어려운 시장이 지금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작 맞아요. 제가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차트 보시면은 아직은 역배열이에요. 근데 역배열 상태에서 1차 상승이 이렇게 한번 나와줬어요. 나와줬고 한 일주일 정도 여기서 살짝 잘 지켜주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1차 상승이 나옵니다. 그러면 이제 정배열로 들어가는 거죠.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딱 올라갈 수 있는 게 76,000원은 한번 돌파할 것 같아요. 그러면 76,000원 돌파하면서 얘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계속 올라갈까요? 아니죠. 올라갔다 떨어집니다. 그러면 올라갈 때 내가 비중 못 줄였는데 76,000원 깨고 내려와. 그랬을 때는 비중 반출이세요. 내가 매수한 가격이 75,800원이잖아요. 그럼 분명히 내 매수가보다 더 밑으로 내려왔다가 가게 돼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얘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또 이제 한번 그 얼마나 내려갈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예. 일단은 76,000원 치고 올라가게 되면 계속 못 가고 걔가 1차 상승 나온 다음에 이제 조정이 나올 텐데 그 자리에서 내가 위에서 좀 분할 매도를 못 했어. 그러면 76,000원 깨는 그 자리에서 일단은 비중 줄여놓고 밑에서 흐름 보면서 다시, 남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돼 있어요. 얘가 이제는 막 올라갈 때 보면 끝없이 올라갈 것 같아. 그러다가 또 이제 하락하게 되면 어떡해요? 내가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 왼수 같은 종목 하면서 또 이제는 본인은 막 가슴을 친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주식할 때는 항상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. 욕심 내려놓고 갈 때는 굉장히 잘 갈 것 같지만 또 조정 줄 때 푹푹 조정 나오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이번 상단이 일단 76,000원은 보여요. 보인 다음에 조정 줄 때는 비중 줄인 다음에 밑에서 충분히 다시 잡으면 어떻게 돼요? 이렇게 정배열 만들어 놓고 한번 올라가게 되면 또 한번 또 2차 상승 나오니까 그것을 노리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1차 목표가 76,000원 그 윗단 잡아주고요. 만약에 그걸 올라가다가 다시 얘가 내려오게 되면 76,000원 한 2,300원 거기서 이절 잡고 밑에 떨어지는 자리에서 다시 추매해가지고 다시 공략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선장님 코웨이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 뭐 76,000원 부근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. 자, 그런데 76,000원을 돌파하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. 자, 그래서 만약에 돌파하고 나서 다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76,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비중 많이 좀 줄여놓으시고 밑에 더 내려갔을 때 다시 진입하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. 참고 되셨을까요? 예. 그럼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네, 어떤 점일까요? 예,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피해주라고 그러는데 예. 이제 끝나니까 이게 여름까지는 가능한 건지 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최태규 전문가님 여름까지 보고 계신다는데 여름까지 괜찮을까요? 코웨이?
뭐 이 렌탈 사업 이런 것들은 뭐 코로나하고 뭐 그렇게 확 연결시켜 볼 필요는 없고요. 여튼 코로나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얘가 소외를 받았다면 이제는 또 반영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, 근데 얘의 매력적인 부분은 하나 내 말씀 안 드렸는데 예. 수급이에요. 아. 수급 보면 지금 투신하고 연기금하고 열심히 사주고 있죠. 우리 그 뭐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왼수인 연기금이 사고 있다라는 건 매력적인 거예요. 그래서 최근 바닥권에서 지금 한 열흘 이상 매수 들어오는데 거기에 투신까지 같이 사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 뭘 의미할까? 아 그런대로 좀 매력적으로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겠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애들도 일정 부분 올라가게 되면 저점에서 기본적으로 30%는 올려주거든요. 그러면 지금 자리가 요 고점이 11%예요. 그러면 앞으로 한 20%는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예. 한 20% 올라가는 그 자리부터는 좀 비중 줄이세요. 왜? 이런 정상적인 종목은 막 50%, 60% 간다기보다 한 3, 40% 가면 수급들도 일정 부분 차익해요. 네. 네. 그러면 또 일정 내려왔다가 또 간다. 그래서 계단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, 시장이 워낙, 이런 애들이 크게 못 가잖아요. 그러면 네. 가다가 또 막히고 또 가다 막히고 이 얘가 가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 얘 철저하게 또 배신하고 또 다른 애들이 가요. 그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의 그 거래소 코스닥 수급 봐봐요. 거래대금 크지 않거든요. 그러면은 모두가 가는 게 아니라 이쪽이 한번 가면 또 이쪽이 한번 가고 또 이쪽이 가게 되면 또 저쪽이 가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얘가 그냥 계속해서 갈 거야. 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 예. 일정 부분 올라가게 되면 또 다른 종목 바닥에서 올라가는 이렇게 예쁘게 바닥 만드는 애 또 찾는 게 또 지혜일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션델님, 이 여름이라고 어떤 특정 시기를 딱 못 박아두지 마시고요. 일단 그 이 종목에 대해서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좀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비중 좀 줄여놓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되셨죠? 예, 감사합니다. 네, 수익 예. 꼭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예.